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본문 제 147회차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 지장 불공기도의 지장보살 불공기도시의 영가축원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98페이지 지난 시간에 조금 영가축원을 덜했죠. 그래서 지장보살 불공기도시 영가축원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는데요. 현급법계 사생질지 삼도반란사은 삼유일제유식 함령 등 강렬히 영가함탈삼계 지군의 초생고품지락방 횡몽제불 감노관정반야 랑지화련개오지대 아울러서 모든 법계 대란습화 사생들과 지옥 학위축생인간 신선하늘 아수라 등 일곱치와 사막 또와 반란 등과 욕계 세계 무세계의 부모네 중생 은혜국왕네 삼본해 네 가지에 존재하고 관계되는 일체 모든 영혼들과 그와 같은 각각 모든 영가 님은 삼계 고통 벗어나고 모든 부처 지혜 깨쳐 구품연대 극락세계 이르러서 다니 슬로 숙이 받고 반야지에 확연하게 깨우치기 원하옵니다. 자, 모든 법계에 새끼로 태어나는 태생, 알로 태어나는 난생, 또 습성으로 태어나는 습생, 또 인연에 의해서 형성되는 화생의 사생과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과 또 지옥아의 축생의 사막도 중생들 생로병사, 구부득고, 애별리고, 원증회고, 또 옴성고와 육계, 세계, 무세계의 탐진치를 만들었던 일체 모든 영가님들은 삼계의 고통을 벗어나고 모든 부처의 원이공한 이치를 깨우쳐서 상품상생의 극락세계에 이르러서 모든 것은 공하다는 반야의 지혜를 깨우치기 기원드린다는 발언의 내용인데요. 세계 어느 불교학자든 간에 초전법륜의 중도대선언을 불교의 근본 출발점으로 삼았어요. 수단이 파따 피한 도품에서도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이변에 불착하며 어중에도 불착이니라. 양극단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중도의 도를 나타내었고요. 모든 것은 공하다는 진리를 설하였는데요. 불교를 봉행한다는 사찰에서 소원을 이룬다. 또 재앙을 소멸한다는 집착의 탐욕을 만드는 기도와 염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움이 적지 않죠. 다음은 이어서 허권 금일 지성제자 시회 함원 대중 각각 등 보체 각기 심중 소고발언 일일 유천상지경 시시 무백해지제 수산고홀 복해 왕량지대 바이라홈은 금월 금일 지극 정성파론하는 모든 분들 시시때때 모든 일이 견고하고 각기 보채 마음속에 소고발언 일일마다 상서 로어 백가지의 재앙들이 소멸되어 수명
늘은늘어나고 봉락들이 바다같이 이루어지이다. 자, 이곳까지가 영가 축원이고요. 영가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데 도움을 주신 불자님들의 원만함을 기원하는 부분인데요. 뭐 이미 불법을 배운 분들이라면요. 주어도 준 것이 없고요. 받아도 받은 것이 없는 무주상이지만 터득하면요. 준 것도 받은 것도 없는 열반의 지혜로 공덕도 복락도 얻게 되는 것이지만 학은기의 불자들을 위해서 복락을 얻으라고 기원을 해 드리는 것이지요. 왕양명은 각소 종전 천도견이요. 지지 엽엽 외두심이었네. 이전에 잘못된 소견을 운론이 가지마다 입마다 밖으로 찾았네. 무성무취 독지시에 차시건곤 만육이라. 거각자가 무진장하고 언문치 발효비나라고 했어요.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것을 홀로 알 때에 이것이 하늘과 땅의 만유의 근본이로다. 자기 집에 무진장 보화를 버리고 집집마다 밥그릇을 들고 거지 노릇만 하는구나 했는데 방편 가설과 삿된 믿음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마음이 오직 부처인 줄 알아서 마음속에 보화를 찾아야지. 어찌 남의 집에 밥 빌려 다니면서 거지 노릇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부처님 가르침대로의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 방송 스바 천주도 천일공문 제 147회차 서일공이었습니다.